우리 김진선 박사님의 인터뷰를 예, 티키타카 미국에서 우리 저희 인터뷰하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너무 인터뷰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짧게 하고 이거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수님께서. 근데 저도 질문을 잘해야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강의에서 엑기스가 안 나온 거. 제가 질문을 해서 엑기스를 빼내겠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은 목사님 아드님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목사님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처음은 예. 노무현 씨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 진영읍교회를 실제로 지으셔가지고 고신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까? 예예 예, 어릴 때. 아 그러면 저보다 한 뭐 두세 살 많죠 그분이. 아 그분이 예, 많으시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여튼 그렇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아 섬기셨고 예, 예. 그리고 네,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예. 그러면 그 시골에서 공부 꽤나 하셨네요.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아, 네. 그래서 부산에서 그래도 괜찮은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주로 대통령들하고 놓으셨네요. 네, 또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이거 알로 보면 안 됩니다. 교수님을 주로 대통령을 세 분이나 모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제가 연탄가스 마신 것은 68년 1학년 네. 10월 24일 서울대학교 기숙사입니까? 기숙사가 아니고 저 일종의 하숙집이죠. 아, 하숙집에서. 예, 예. 왜 제가 교수님 간증 기억하냐면 제 어머니가 저희 형하고 저희 형님이 서울의 국제우체국이라는 공무원 고시 학교 가셔서 공무원이셨는데 시골에서 공무원 학교 가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저 제가 농한기 때 형 밥해주러 갔다 올게 그랬거든요. 그 길로 안 오셨어요. 연탄가스로 두 분이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죠. 저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맞았습니다. 아, 여러 번 맞으셔서 IQ가 좋아지셨습니까? IQ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70년도 초반에 저는 주로 저 어린 중고등학생들 입학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많이 했는데 네. 그때의 결론은 뭐냐면 IQ는 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을 믿고 하나님께 구함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IQ에 의존하지 마라. 아, 내 네. 경험으로 하면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IQ가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 연탄가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 번 마셨, 사실 연탄가스 무서웠습니다. 마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봤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이 하버링이 소링과 다른,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마치 독수리가 그 백성들을 품고 있는 모습.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다시 아리랑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오, 예. 예. 욕단이라는 그 에벨의 아들이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지금 하세요. 네, 네. 그 예. 아들들과 그 손조들을 데리고 니므롯의 바벨탑 건설에 가담하지 않고 동쪽 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예, 동쪽의 예. 나라를 세운 고조선. 예. 그것도 만주를 다 아우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위 숨겨놓은 천선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시 아리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때는 걸어서 왔지만 아리랑을 했지만 이제는 독수리처럼 예. 비행기를 타고 아리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리랑 시킬 수 시키신 하나님의 그 디자인의 그 숨결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형제 이급할 때 형제가 낫다고 하는 자만의 말씀처럼 예, 예. 이 민족을 다시 형제가 이급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알리아를 도와야겠다. 지금이 가장 이급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그리고 또 나라를 바뀔 수 없는 한 나라의 매의작전 또 돌파작전 이번에는 문하스작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난다는 그 내용 속에 내가 흩어진 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시란 단어는 구약에서 거기 한 번밖에 안 쓰인다. 그 다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니트란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second time. 두 번째로 내가 돌이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돌이키는 거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네 번 있었어요. 네 번.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몇 번 있었냐면 네 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끌려가고 돌아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쉐니트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알리야 흩어져 있는 그 온갖 도시들 다 나오죠. 예. 거기에서 섬에서 뭐 바드로스에서 뭐 구스에서 예? 또 아수르에서 여기서 내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른 본문들 다 여러분이 종합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정확무오하신 분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해신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예. 많은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고 회복 신학에 눈이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요 언제든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외국에 나가서 배운 걸 그대로 앵무새같이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한국은 장로교 준공화국입니다. 장로교가 70%를 해당되는 장로교예요. 이 장로교 신학이 뭐냐면 언약신학인데 이 언약신학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너무 쉬운 이야기로 해서 지금 여러분 아마 교회마다 다 공감할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스라엘은 근처도 안 가고 뭐 이 교회에 관계된 것으로만 적용하는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박영민 목사님을 중심한 이 코뿔소 방송이 뜻있는 이런 교수들 중에 또 깨달음 받고 회개하고 참 내가 남은 생은 이래 살아야 됐구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성경이 뭐로 말하느냐.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 구절이 적어도 10절에 9절에서 10절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이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후손된 이 혈통적인 후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란 말은 언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강에서 건너온 자들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스 강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브리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란 말이 쓰여졌는데 이거는 언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걸 빼버리면요 성경은 쓸 자리가 없어요. 열 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절은 전부 다 지금 독립했고 지금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지금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이미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독립하던 1948년 5월 14일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70만 명 거주하는 자 가운데 23명이요 23명 명단을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 23명이 지금 한 70년 지나가면서 지금 벌써 4만 명이 되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을 크네셋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이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성경을 보자.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이 오순절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받았던 그날이 유대인들은 오순절로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정국가가 탄생된 거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가 탄생된 거고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실체의 양면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때 그 둘이 성령을 마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한 성령님을 다 마셨다. 한 성령, 예, 한 성령님을. 예, 예.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 사도행전 2장에 가 에베소 2장에 가면은 그때 너희는
그때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은 자들이고 공중에 그자운 마귀를 따라간 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왜 성경도 없고 뭐 약속도 없고 하나님 없고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너무 문자로 가서 그 성령님의 기록된 말씀을 안 보고 문자로 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보다는 구전으로 온 장로교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로 되어 있는 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더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 손에 주신 구약, 우리 손에 준 신약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영적 하루살이 정체성 예. 이런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예. 이렇게 활동하실 그 비결이 그거라고 예. 영적 하루살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는 끝났다. 끝났다. 내일은 내일은 안 왔다. 안 왔다. 오직 오늘 여기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하루살이다. 요걸 여러분이 진짜 믿고 살면요. 아주 그냥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제가 2주간 격리하는 동안에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꿀꿀이 죽을 먹고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요 아무거나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오니까 더 얼굴이 좋대. 아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영지 하루살이입니다. 아시겠지요? 박수 한번 다시.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수님은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고 또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그런데 이제 부흥사시죠. 사실은 백석대학이 교수님만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부총장이셨으니까 예? 학생들 3만 2천 명에 교수님만 1,600명이 넘으시죠? 1,700명 예, 예. 거기에 부총장님이셨으니까 학자로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방언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교수님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역설을 살펴보았더니 구약 성경의 치유 학개론 예, 뭐 이런 책을 번역하셨습니까? 예, 예,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한국을 자주 왔다 갔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앞장서 있는 분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한 분인데 이분이 젊을 때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뉴욕 대학에서 치유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는 거로 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구약의 치유 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 자기가 이거 내가 번역한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대학자인데 지금은 이 동성애와 싸우고 또 이렇게 동성 결혼과 싸우고 모든 이러한 이단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도전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름을 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과 구약의 치유신학이라는 과목을 많이 했는데 이 두 개는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치유신학 과목은 어떤 거냐? 첫날 수업 들을 때 피를 빼고 수업 마치는 날 피를 빼가지고 피가 더 혼탁해지거나 안 좋은 사람은 낙제시키고 피가 좋아진 사람 중에 제일 좋아진 사람은 애약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상으로. 근데 그게 하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치유에 대한 관점으로 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의 치유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네, 예. 시대마다 신학도 흐름도 있었고 또 트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백석 신학은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라는 주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신학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예, 예. 굉장히 가슴 뛰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솔라 그 파이브의 예, 예. 그 정신이죠. 예,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우리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뭐냐 하면 개혁주의 신학이 제일 좋은 신학인데 실제를 보니까 고발을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문교부에 교육부에 이 개혁주의 신학을 외치는 학교에서 고발이 제일 많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은 정통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 학교를 세우신 분이 40년 전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로서 교수가 120명이나 되는 이런 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신학이 죽었다. 개혁주의 신학이 좋은 건데 죽었다. 그러면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나?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는 이 복음으로,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자 해서 거기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종교다원주의는 배제되는 거죠? 완전 있을 배제입니다. 수가 없죠? 예, 완전 배제입니다. 네.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거 앞으로 또 하여튼 제가 한국에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예, 오직 성경, 이것도 굉장히 깊은 게 많습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갈라디아. 예. 솔라 갈라디아. 예. 이 좋은 내용이 좀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일곱 가지 운동을 하자 하고 운동이 제상된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제일 처음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 그 다음에 회개 용서 운동. 중요하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마지막은 끝내줍니다. 이거 없이는 앞에 아무 작동 안 돼. 따라합시다. 기도 성령 운동. 이게 순복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장로교회에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성령 운동이다. 아, 여러분들. 그래서, 교수님, 그래서 예. 교수님들 채용을 할 때 우리 개석교단 교수님은 금식을 2주간을 열흘간 합니다. 열흘 해야만이. 예, 예. 열흘 하는데 열흘 하고 바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예, 엉터리 한 사람은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흘간 그 자기 고백서를 쓰게 하고 적어도 목사로서 백석의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열흘간 금식하고 면접합니다. 그 면접에 떨어지면 도루묵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교수로 지원하기 전에 10일간 금식을 해야 된다. 아니, 교수로 지원하고 서류 다 보고 면접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면접을.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있다면 2차까지 합격된 사람들을 3차 마지막 도장 찍기 위해서는 열흘 금식을 해요. 일단 10일 금식 못하면 교수는 못하네요. 거기서.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정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7일간 했는데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그 정직함을 인해서 이런 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랍니다. 백석대 교수가 되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팁을 얻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요. 권혁숙 박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죠. 예, 예. 교수님께서 헬라적 사고가 히브리적 사고를 끊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은 다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적 사고의 뿌리가 다시 태동한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지금 말씀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구약은 히브리어와 히브리어의 사촌어가 되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아람어는 다니엘서라든지 또 이렇게 에스라서라든지 이미 포로기로 가면은 이 아람의 그 언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일조이기 때문에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한번 유식하게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달리다굼 그러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탈리에타. 탈리에타. 쿠미. 여기 아람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면 나아라 쿠미 이래야 되는데 아람어는 소녀가 나아라가 아니고 탈리에타예요. 한국은 상호간에고 북한은 호상간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마다 언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주전 200년경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인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미 나라가 다 흩어졌고 헬라어가 전 세계의 국제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이니까 벌써 한 100년도 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헬라말로 번역하자 해서 번역한 것이 헬라어 70인경이라고 하는 셉투야진트라고 하는 성경인데 놀라운 것은 신약을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9명이 동원되어서 한 60, 70년 상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 안 하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 그 헬라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크게 눈을 뜨고 보면 벌써 하나님은 원 뉴맨을 하셨네. 한 세 사람이네. 구약은 유대인적이고 신약은 헬라적이고 이방인적이고 이 두 개를 하나님은 신구약 200년 전에 이미 엮어지도록 헬라말로 번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권혁성 박사님도 히브리대학에서 박사학위 했는데 저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 유대인이 가졌던 구약, 유대인이 그 구약으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여러분이 신약에 넣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기록한 후에 적어도 여러분이 30년을 더 기다려야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이라는 단어는 꼬집어 말하면 다 구약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유대인들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풍습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주후 133년 이후에 다 처리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서방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좀 얄궂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운명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해의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며 그 해의 부활절은 초실절은 언제냐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성경 공부지. 이걸 그냥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시고 한 1시간 2시간 후에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이래가지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 이러면 이틀도 안 되는 그럼 예수님이 밤낮으로 3일, 즉 완전한 밤 3일, 완전한 낮 3일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버리나 말이에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 말씀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별 생각 없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살다시 우리가 돌리려고 그러면 헬라화된 것들을 히브리적 사고와 그 언어와 그 문화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뿌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화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했고 이파리가 나고 또 싹이 나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것을 보고 있는 때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그 대체 신학으로 완전히 침몰되어 있는 전 세계 신학계에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가벼운 질문 가겠습니다. 예, 예. 사모님이 지금 미국에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모님 어디서 만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만났어요.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고신대학교입니다. 아, 제가 그러면 그 교수고 사모님은 그렇게 그 신학도였죠. 예, 신학도였죠. 예. 아, 그러면 사모님이 목회에 많은 힘이 되셨죠.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뭐 누구든지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아내를 못 만났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없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사모님이 아마 미국에서 보실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새벽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지. 그래도 나중에 녹화 거 볼 거니까 예, 영상 편지 그렇죠. 한번 또. 예, 예, 영상 편지. 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수를 넘기기까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3대로 되던데 제가 지금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고 지금 손자 손녀가 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명까지는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를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처음 결혼할 때 지금의 10%만 했더라도 내가 아이를 한 다섯을 낳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더 늦기 전에 오늘 제가 이 말을 찾아 뱉었는데요. 성령 충만에 확증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남자들끼리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화 안 내고, 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참고 견디고 가는 것처럼 가정 와서는 그 두 배로만 하면요 가정은 천당이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오면 그냥 막 완전히 개구신이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숨겨진 어린아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고 많이 이제 회개했는데 제 아내가 제게 남기는 말이 그때 10%만 잘했더라도. 자, 이 말을 여러분 젊은 분들 잘 새겨서.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죠. 아, 예. 아니, 오하베, 에고, 아가파오, 수. 이, 리베, 디. I love you.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네. 이야, 이거 뭐, 교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인사를 하시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아가페, 그걸 알아봤죠? 그러면 됐어. 아가페, 사랑한다는 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아, 뭐 제가 또 그걸 또 알아들었네요. 교수님께서 저를 볼 때 한국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제가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지금 여러분 아마 영상 유튜브에 가면 우리를 정말 도왔던 이 터키의 군인들이 6.25 때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을 상당히 보내가 다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거는 어린 아이들 고아들을 안 버리고 다 모아가지고 수원에서 학교를 했어요. 굉장히 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한 실화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만난 거 하고 이거 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찰진 기술 좋습니까 했는데 그 터키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들을 딱 보니까 그 중에 우리 목사님이 아주 대표적인 터키 사람의 얼굴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목사님은 중동을 정말 이렇게 품고 갈 수 있는 얼굴을 하나님 주셨구나. 저는 어디 가도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고 목사님의 얼굴은 지금 약간 이렇게 중동에 이제 이 또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가 많이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예, 또 이라크나 또 터키 쪽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면은 목사님의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귀한 상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 그리고 박 목사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주신다면요. 예, 제가 그 축복의 메시지는 목사님 그 서울 김포 영광교회 그리고 박영민 목사 그 내용을 제가 풀이하면서 목사님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좀 새겨서 아직 전도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아, 안 만들었어요. 예. 일단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서울이라는 이름은 국제적인 이름이고요. 아니, 서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국내의 수도의 이름이고, 김포란 이름은 국제적인 이름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국제와 국내를 다 아우르고 있죠? 그리고 영광이란 것은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영광이요. 그 교회고, 박 하는 거는 이게 보라 두루두루 박이거든요. 넓을 박자. 아주 해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은 영리할 영자, 민은 민첩할 민자. 영리하고 민첩한 것이 두루두루다. 아, 그런 목사님이 정말 스마일 코뿔소로. 코뿔소 그러면 막 굉장히 무섭잖아요. 인상 쓰고 막 다 파괴하고 절대 아니고 건설하는 불도저 같은 이런 우리 코뿔소로서 그러나 스마일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런 사역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름으로 그냥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진짜 인터뷰 재밌죠? 예, 제가 진행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포럼의 회장님으로 계시죠? 예. 앞으로 이스라엘의 포럼은 사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거죠. 예. 신학적인 예.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저희가 예.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포럼이 사실은 신학 포럼에 출발해서 예. 이스라엘 포럼으로 간 이유는 예.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현장 사역도 하겠다 해야 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예. 하신 거죠? 그렇죠. 예. 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특별히 이 질문을 잘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섯 가지를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앞장서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다섯 가지. 1번. 1번은 이제 학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이거는 가장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학자라야 돼요. 학자. 학자인데 머리만 굴리고 혓바닥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목사님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고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잘 이거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컨퍼런스가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세미나 같은 게 생길 때는 이 준비된 분들 우리 한국분 중에 준비된 분들을 잘 발굴해서 또 계속 양육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가야겠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알리아입니다. 알리아. 알리아인데 이 알리아는 지금 현재 한 108개 국가에 700만 이상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알리아는 우리가 반드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을 다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 단순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 일을 우리가 최대한 이루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여튼 돈을 벌면은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장래의 칭찬과 상급의 틀을 쌓는 이 디모데서 6장이 말하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 딱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알리아가 되고 하면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목사님과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은 이미 존재하는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닉 철치. 철치란 말은 우리가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철치란 말 안 쓰죠.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회중들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이 좀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와 덧붙여서 개척교회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개척교회란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미 기존한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일도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지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우리 박 목사님에게 크게 짐이 갈 수 있는 내용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이 이 바른 성경적인 틀로 가지고 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궤도를 잘 순종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이 체질 개선,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뜻있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잘 해야 되는 것이 국내적으로 있는 큰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대전에 있는 침신 신학교에 가서 제가 바로 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우리 바벨탑 이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만드는 좀 고난도의 그러한 신학적 학생들이니까 이런 제가 강의를 특강을 이제 종강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어서 이걸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국내를 깨우는 거 교회를 깨우고 학교를 깨우고 기독교 모든 단체들을 깨우는 이런 일을 참 우리가 협력해서 잘해야 되겠다 있고 다섯 번째는 180개 국가에 750만의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77년에 제가 미국으로 이미 교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자녀가 다 나서 거기서 다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180개 국가에 750만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해야 될 사명이 매우 큰데 우리가 있는 그 동네의 유대인들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도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는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참 한 45년 정도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긴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가면 저와 함께 동역했던 지금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뉴욕과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요게 이제 동부고요. 이제 중부로 오면 시카고가 되고 남부로 가면은 또 휴스턴이 되고 서부로 가면 제가 이제 5년 8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왔던 로스앤젤레스가 되고 이런 지역들을 깨워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한국에 있는 분들과는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 옆에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로 미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좀 주도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자. 요 일들에 제가 좀 앞장을 서서 뛰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잘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이 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가 히브리어로 하메쉬인데 오에서 복수를 만들면 하무심.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들이죠. 오들. 근데 오들로 번역하지 않고 하무심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항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전투대열이라고 합니다. 전투대열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남부 중앙 다섯이 있으면 전투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프로젝트를 제가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 로컬처치의 목사로서 이스라엘 사역을 설교하고 또 반응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쿠퍼소 TV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예. 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중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신학계 안에 신학자들이나 또 일부 이스라엘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과거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대중화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트로트 하는 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요즘 뭐 미스터 트롯 아시죠? 예, 그렇죠. 뭐 예, 이게 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대중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음악의 대중화 예, 모든 예. 사람들이 그걸 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 사회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말하지 않아도 얼마인지 알아듣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저 이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전해했을 때 많은 사람들 여기 지금 시청자뿐만 아니라 여기 대부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을 깨어났습니다. 예. 절기가 무엇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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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스라엘 왜 알리아를 해야 알리라는 단어를 알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 포럼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몰랐으니 성도들이 알 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에 대중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코프소 TV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아멘. 그래서 예. 이 귀한 교수님의 이런 강의들이 신학교의 몇십 명 앞에 강의로 묻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 뭐 진임신대에서 강의하신 거 영상 따오시면 저희 코프소 TV에 알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중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대중화가 아까 목사님을 좀 운전자로 삼아서 네. 하나의 페더레이션, 하나의 연합체를 하자고 하는 내용 안에 네.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다시피 뭐 유튜브 시대고 그죠? 네. 다 이런 시대니까 이 시대에 맞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네. 좀 더 쉽게 더 빨리 많이 가는 네. 방법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네. 저도 좀 84년부터 컴퓨터를 만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큰 맹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미 오면서 새로 나온 우리 아이패드 5세대 네. 예, 2테라바이트를 네. 한 2천 몇백 불 주고 지금 다 구입해놔서 가끔은 바로 쓸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아무쪼록 목사님이 좀 이 일들에도 사명을 가지셔서 굉장히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신 그런 탁월한 감각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영리하고 민첩하고 두루두루 박 그래서 이런 분이시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포럼도 네. 돕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그런 대중화를 향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부분에 이스라엘 포럼이 크게 힘쓰였으면 감사하겠다는 감사합니다. 마음을 예, 예. 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실 텐데 언제 가십니까? 지금 19일에 갑니다. 네, 예. 가시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솔트레이시티. 네, 예, 그 모르몬이 사는 곳이. 네, 미국에 가시더라도 또 여기 다니면 강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예. 음성이든 이런 예. 좋은 미국은 강의든. 아다시피 격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바로 움직입니다. 네, 네. 그런 좋은 강의들을 올려주시면 네. 콤스 TV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포스팅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까지 우리 김진섭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은 20분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으니까 벌써 40분이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50분 가까이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녹화를 뜨면 많은 분들이 받을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질문하면서도 대답이 너무 예, 답은 우문인데 현답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귀한 그 인터뷰였고 저 또한 오늘 너무 귀한 강의와 인터뷰에 계신 김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그 리더 이 이스라엘에 가시는 최고의 리더십들과 또 이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뷰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TV를 계속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한마디만 보탭시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지금까지 교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175년 된 단체, 130년 된 단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 전하는 단체로서 매우 오래된 단체가 미국 또 영국, 호주, 또 독일, 또 우리가 그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도 참 귀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이 한국을 오게 될 때는 1차 순위로 하여튼 우리 목사님과에게 인사를 시켜서 통역을 제가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우리 교제하고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질문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무개 박사님은 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좋으면 대답이 좋습니다. 질문이 나빠서 대답이 나빠진 제일 좋은 나쁜 신뢰가 문선명입니다. 왜 입으로 따먹었는데 하체를 가렸냐. 이상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내기를 뱀하고 하와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그 사탄의 피가 아담에게 가고 모든 인류에게는 사탄의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50% 성공이고 원죄를 해결한 것은 성공이고 이 자범죄,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거는 문선명이 피를 받아라. 이런 얄궂은 교리가 질문 하나 잘못해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네. 참조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이 좋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칭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예.